롤러코스터 2.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여성 심리인과 총 맞은 것처럼. 어쩐지 무하게 마시라고 이렇게.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했니?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. 너 요즘 영린이랑 좀 삐딱한 것 같다. 아 사실 지난번에 홈쇼핑에서 얘랑 화장품 주문했거든. 근데 지금 돈이 없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같이 주문해줬지. 근데 기집애가 돈을 안 갚잖아 짜증나게. 야 알만하다. 영린이 이 기집애가 좀 돈 관계가 지저분해. 나도 만날 때마다 나한테 500원, 1000원씩 가져가는데 그거 다 합치면 거의 한 10만원도 넘을걸? 진짜? 응. 아 근데 그거 아니야? 왜? 영린이 총을 맡으면서 그 남은 회비 그냥 몰래 꿀꺽한다? 에이 설마. 야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진짜 확실해? 그래. 야 안 되겠다. 그 기집애 오면은 이제까지 빌려준 거 싹 다 받아내자. 그래. 요번 참에 총무도 바꿔버리자. 그렇지? 좋아. 예, 영리 온다 영리. 아 미안 왔어. 덥지? 내가 좀 늦었지? 아니야 뭐 우리도 뭐 조금 전에 왔어. 아, 그래? 일단 우리 뭐부터 시키자. 어, 그래 그래 배고프다 그래, 배고프다.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맛있다. 어머 연두야 너 피부 너무 좋아졌다. 너 화장품 뭐 쓰니? 어? 홈쇼핑 홈쇼핑. 아 이거 저번에 홈쇼핑에서 산 건데. 홈쇼핑 오, 완전 대박이잖아. 이거 살 때 영린이도 같이 샀지? 응. 영린아 이거 얼마였더라? 그거 39,800원이었잖아. 응. 아 맞다! 아 지지 뭐 생각났어? 나 완전 깜빡했다. 아, 어제 홈쇼핑으로 간장게장을 샀는데 입금한다는 걸 완전 깜빡했네. 간장게장.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. 어,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파. 아, 간장게장. 빨리 입금해야겠다. 아 덥네. 아, 왜 이렇게 덥니요? 아, 나 머리 좀 묶어야 되겠다. 머리끈이 어딨지? 머리끈이 없네. 없어? 응. 저 영민아, 응? 나 머리끈 좀 사게. 1,000원만 빌려주라. 1,000원? 없는데? 뭐 1,000원이 없어? 설마. 야 뭐야 많이 있네. 너 있으면 더 없다 그래? 아이 그게 사실 친구들이랑 동거래 안 하는 게 내 철학이잖아. 또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1,000원, 500원 빌리는 거 그 당사자는 뭐 갚으란 말도 못 하고. 그거 완전 민폐다 너. 그치 그렇게 빌리는 거 완전 민폐지. 그래 그러니까 너도 그러지 마. 사람들이 너 싫어해. 어야 미안하다. 진이야 어 영린아 너 총 맞은 지 얼마나 됐지? 나 한 5년 정도? 5년. 야 우리들이 그동안 영리를 너무 고생시켰다. 그러니까. 그래 그래. 야 총무가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 말 나온 김에 총무 바꾸는 거 어때? 그래 그래 그래. 아니야 나 그래. 하나도 안 힘든데? 난 찬성. 나도 찬성. 아 나 진짜 괜찮다니까? 그러니까 이 미끄러우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부분이 가리키는 사람을 총무로 하자. 괜찮네 괜찮아. 그치 그치. 민주적이야? 어 알았어 알았어. 돌린다.